구독, 좋아요. Herkese merhaba, hepiniz hoş geldiniz. Nasılsınız, iyi misiniz? Nasıl gidiyor? Ben de iyiyim, teşekkür ederim. Biraz yoğunum bu aralar, o yüzden videolar geç gelebilir. Evet, bugün bağlaçlar konumuzda key'i göreceğiz. Bağlaç bildiğiniz gibi çopsoksa demek. Key bağlacı çok önemli çünkü çok kullanıyoruz. Evet, başlayalım. 네, 중요한 접속사 중에 하나이고요. key가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고요. 한국어로 할 때는 해당하는 그런 문법이 없지만 의미적으로 볼 거예요, 여러분. Evet, key �ağlacı kendinden önce ve sonra gelen cümleleri bu sebepten, bu yüzden, 이 이유 때문에, �u yüzden, 그래서 anlamlarıyla birbirine bağlar. Kendinden önceki ve sonraki kelimelerden ayrı yazılır. Key, 접속사가 key 전에 그리고 후에 on 문장들을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의미들로 서로를 연결시키는 역할이 있어요. 이 두 문장을 연결시키는 역할이 있고요. 아, 그리고 전에 후에 쓰이는 단어들이 있을 때 따로 쓰는 거예요. 아이르. 첫 번째 의미는 세벱 소누치예요. 세벱 소누치. 인과, 네,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이고요. 한번 볼게요. 뭐컬음. 1인지 줌레에 바컬음. 1인지 줌레미 스네이. 오윤 오카달 규잘디. 1인지 줌레. 2인지 줌레. 헤르케스 아약타 alkışladı. Evet, oyun o kadar güzeldi. Key ile bağlıyoruz.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연결합시다. Key, 어윤 o kadar güzeldi. Key, herkes ayakta alkışladı. 어윤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게임 아니에요. 연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극. 연극이 이토록 좋았다. 그래서 모두가 서서 박수를 쳤다. 아약타. 네, 일어서서. 알크시라드. 박수를 보냈다. 그래서 왜 박수를 보냈죠? 모두가? 이유가 뭐예요? 연극이 아주 좋았다는 이유죠. 그러면은 여기서 원래는 저희가 이것도 쓸 수 있죠. 부유즈단. 그쵸? 어윤 오크달 규잘디. 부유즈단. 헤르케스 아약타 알크시라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key가 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key. 어레 아니단 gittin. key seni unutamadım. 너를 잊지 못했다. 왜요? 그렇게 갑자기 갔으니까. 갑작스레 갔으니까 아니단 gittin ki. 그렇게 갑자기 갔어서 너를 잊지 못했다. böyle ortaya koyuyoruz ve 나 yapıyoruz? 아이르 yazıyoruz. 따로 쓰는 거죠. 스나우르나 çalış ki derslerini geçebilirsin. derslerini geçmek ne demek? 그냥 지나가다. 수업을 지나가다 아니죠. 합격하다, 패스하다, 통과하다. 스나우르나 çalış ki. Nasıl geçersin? 에어 스나우르나 çalışırsan geçersin. Evet. 시험 공부를 해. derslerini geçebilirsin. 그렇게 하면 결국 합격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다. Evet, böyle anlamı var. Diğer anlamına bakalım. Alıntı. Alıntıran 게 다른 사람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용구라고 하는 거예요. 인용구. 알런트. 그때 사용하는 문법이고요. 키가. 뭐컬음. 알런트 nasıl kullanıyoruz? 알런트 için. 바밤 diyor ki. 아빠가 말한다. 에베 알켄 갈신. 집에 빨리 오라고 해. 갈신. 바밤 디오키. 우리가 이렇게 길게 했었죠. 또한 이렇게 길게 좀 하면은 바밤 에베 알켄 갈미니 설레디. 키가 있어서 간단하게 쓸 수 있죠. 바밤 디오키 에베 알켄 갈신. 아이시 디오키 birlikte gidelim.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보다는 도끼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쓸 수 있죠. 톨스토이 뉴욕키, 톨스토이 말한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인용구 이렇게 쓸 때는 이 투점 있잖아요. 이렇게 사용합니다. 주로. 모투나 아일렐랄, 비빌네 벤살랄, 점점점 이렇게 이어가는 문장인데요. 원래 저는 이렇게 이거만 썼어요. 행복한 가족들은 서로를 닮는다. 벤살랄, 벤세맥 닮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해서 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빠밤. 에베 알칸 가신 디올. 디올을 이렇게 뒤에 쓰고 근데 키를 사용할 때는 이 디올 있잖아요. 말한다. 이거를 이렇게 써야 되죠. 디올 키. 그러면 이거 치워야 돼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베 떼와메 딜림. 피키시들메. 피키시들메 하는 게 강화시키는 그런 의미죠. 에, 설명할 때 아치클라마 예플라즈자만 쿨러널을 설명하려고 할 때 쓰는 거예요. 바젠 키이레 바실라얀 부 아치클라마 이키 크사 치즈게 아르쓴다 베릴을. 네, 에,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이킨지 줌레데 ortada 이키 크사 치즈게 짧은 대시 이렇게 두 개 중간에 쓰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가끔은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Ben ki hep sizin için çalıştım. Ben 내가 항상 늘 너희들 위해서 일했다. 내가 했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내가 Ben ki ki를 사용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O yerden ki herkes kaçar sen de kaç. 오야르단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모두가 도망친다. 너도 도망쳐라. 그래서 모두가 도망친 그곳에서 너도 도망쳐라. 이런 거예요. 그거를 중간에 이렇게 쓰고 별도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중간에서. 근데 이거는 전에 있는 이 장소 있잖아요. 그거 관련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 더 써볼게요. 이거에 대해. Çok güzel bir restoranta ki oldukça pahalıydı. Yemek yedik.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TMI 같은 것도 있고 너무 좋은 식당에서 좀 비쌌어. 중간에 너무 비쌌다. 밥을 먹었다. 그래서 너무 비싼 예쁜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중간에 약간 필요도 없는 그런 정보를 줄 때나 따로 설명 필요한 그런 게 있으면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두 개 대실 이렇게 쓰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사용합니다. Evet. Devam edelim. Bakalım başka nasıl kullanılıyormuş. Yakınma, kınama. Duyguları anlatmak için bir cümlenin sonuna gelir. 문장 마지막에서 또 사용합니다, 여러분. 약근마 그나마 ne demek? Evet, 약근마 불만. 불만이 있을 때 약근마라고 사용하고요. 그나마 또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 또 쿠슈구라는 게 있어요. 의심. 그것도 있어요. 무 스나우 가자나 빌릴 미임 키? 내가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표현이고요. 내가 좀 의심이 되는데 과연 내가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Ona güvenilmez ki.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는데 이거를 키로 이렇게 불만을 얘기할 때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키를 붙이시면 됩니다. 오빈이 세마스 키. 그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약간 이런 양스. 네, 키. 소나게리어 마지막에 옵니다. 이렇게. 물론 여기서는 오빈이 세마스. 그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뭐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 돼요.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오빈이 세마스 키. 좀 양스가 달라요, 여러분.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다는 것을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 쓸게요. 이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예를 들면은 기딥 오나서 가서 그 사람한테 물어봐. 이렇게 친구가 얘기했어요. 근데 나는 좀 의심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나를 좋아하지 않고 싫은데 과연 그 사람이 나한테 대답을 할까?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오빈이 세마스키. 그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는 나를 싫은데 과연 나한테 대답할까? 이 느낌을 주는 거예요. 니딥 오나솔 오빈이 세마스키. 소라맘. 그쵸? 못한다. 가서 물어보지 못한다. 왜냐면 오빈이 세마스. 멀리 빌 안나무 와쉬. 일 소르 줌레스는 선언하 게트릴린데 슈페베야 엔디샤나 다음 빌서스. 아까 여기 문장이랑 같은 거예요. 여기 포사노브 가자나빌릴 미임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질문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물음표. 의심할 때, 확신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사용합니다. 걱정될 때도 사용하고요. 아자바 제자 빌릴 랄 미키 제자 벌 벌금, 벌, 아자바. 혹시 벌금을 줄까? 위를 랄미키? 잘 모르겠는데 좀 약간 걱정이 되는데 그죠? 아자바 제자 위를 랄미키? 마시카 샨슴 말미키? 나는 또 샨슴? 여기서 샨스, 운이라고 하는 게 보다 방법이 없다는 의미예요. 내가 다른 방법이 있을까? 뭐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한다? 이런 거예요. 마시카 샨슴 말미키? 뭐 안 남다? 쿨러놀리얼. 또 이렇게 반복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또 단어를 반복할 때 키가 중간에 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웻 난디르메 안 남은다. 강화시키는 거예요. 카든 겨르기수스 키 내 겨르기수스. 카든 겨르기수스 키 내 겨르기수스. 또한 여기서 네로도 주로 사용하고요, 여러분. 키 다음에 네. 가든 결규수스 키네 결규수스 할 때는 그 여자가 예의가 없어? 또 없어. 그만큼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 키 또한 옆에 이렇게 네를 사용합니다. 그즈 규잘 키네 규잘. 딸이 예쁘고 또 예뻐요. 이런 의미. 이렇게 사용합니다. 네, 과장할 때 또 사용하는 문법이고요. 아바르트마, 동명사. 북은 의뢰 얼군둥키. 또 여기서 전에는 의뢰, 이토록 그만큼 이런 의미를 줘요. 오카달스 이렇게 사용해요, 여러분. 왜냐면 가장 하는 그런 표현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의뢰, 오카달스 그만큼 뭐 이토록, 그토록 이렇게 사용해서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의미를. 에드, 비린지 줄래? 묵은 어일레 요르그눔키. 원래 어일레란 뜻은 그렇게 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너무 피곤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피곤하다. 묵은 어일레 요르그눔키. 그래서 여기서 이어가실 수 있어요. 묵은 어일레 요르그눔키. 우유막 이스티오름. 뭐, 해만 우유막 이스티오름.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빨리 자고 싶다. 이렇게 이어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설명 못할 때 그만큼 피곤한다 이런 의미로 부긴 얼리 얼구눔키 점점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카 날카름 아직 특히 안 나타맘. 내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배가 고팠다. 이런 의미예요. 오카 날 네. 너무 그만큼 가름 아직 특히 안 나타맘. 이렇게 과장하는 게 있어요. Evet, ki gördüğünüz gibi çok önemli bir bağlaç. Bir sonraki dersimizde de ki ile ilgili anlatmaya devam edeceğim. Bugünlük bu kadar. Bir sonraki derste görüşmek üzere. Hoşça kalın.